HP 파빌리온 X360은 2-in-1 노트북 중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급형 라인들이 갖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급형 2-in-1 노트북이라는 포지션을 가진 이 노트북의 단점을 잘 이해하고 이 단점들이 나의 노트북 사용에 불편함을 주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과후 사정이 아빠예요. 끝장 리뷰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파빌리온 X360은 외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노트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이 디자인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에서 오는 편리한 사용감이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2-in-1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빌리온 X360의 옆모습입니다. 이 홈 부분을 이용해 노트북을 열면 편리하게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의 세 면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은 노트북의 어느 곳을 잡아도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자인과 연결되는 노트북의 편리한 사용성입니다. 일반 노트북은 물론 360도 회전을 수시로 해야 하는 2-in-1 노트북인 경우 이러한 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싱크패드 2-in-1 노트북은 전면 부분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사이드까지는 이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삼성 플렉스는 이러한 사용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가졌죠. 플렉스 끝장 리뷰 때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린 부분으로 플렉스는 모든 사이드가 플랫하기 때문에 열고 닫고 하는 기본적인 사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플렉스 디자인은 역대급 최고의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으로서 그리고 2-in-1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은 훨씬 더 저렴한 파빌리온 X360이 더 좋습니다. 이 제품은 HP의 프리미엄 라인인 스펙터 X360으로 고가의 2-in-1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깎여져 있죠. 노트북의 3면 모두가 이렇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스펙터 X360 역시 파빌리온 X360과 같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열어도 편리한 오픈이 가능하죠. 디자인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예쁜 디자인의 노트북이지만 디자인을 보는 눈이 생기면 2-in-1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이 좋다는 부분까지도 알 수 있죠. 노트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스마트한 소비로 연결됩니다. 스펙터 X360은 디자인과 사용성의 완성도를 동시에 잡은 아주 훌륭한 노트북이고 플렉스는 사용성보다 디자인의 완성도에 집중한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파빌리온 X360은 좀 뚱뚱하고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은 없지만 2-in-1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용성 하나만큼은 비싼 노트북들보다 더 좋다고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물론 전문 리뷰어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2-in-1 노트북을 오랜 시간 사용한 실사용자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소한 편리함들이 노트북의 진짜 완성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체 무게 1.6kg으로 요즘 14인치 노트북들은 1.5kg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강화 유리가 사용된 14인치라고 감안했을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경량화된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고 무게에 대해 민감한 저의 입장에서는 다소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베젤은 슬림하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는 좋지만 상단과 하단 베젤이 꽤 넓기 때문에 세로 사이즈는 꽤 긴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젤이 넓어야 태블릿 모드로 사용 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생기고 그립감이 좋아집니다. 역설적이지만 베젤이 너무 슬림하면 태블릿 모드에서의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USB 3.1 2개, 풀사이즈 HDMI, 풀사이즈 SD카드 슬롯, 이어폰 홀, 켄시턴 락, 타입C 단자가 있습니다. 먼저 타입C 단자는 제네레이션 1 규격으로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 모두 안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가능한 규격으로 이 규격에 USB나 유해장 하드가 없다면 사실상 쓸 일이 거의 없는 형색만 갖춘 의미 없는 C단자입니다. 아무리 보급형 라인이라 해도 PD 충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일체형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PD 충전기의 아쉬움을 아주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입니다. 하지만 DSLR 사용자로서 풀사이즈 SD카드 슬롯을 더 선호합니다. 켄싱턴 락이 달려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규격 사이즈의 잠금 장치가 맞지 않네요. 제가 여러 노트북에서 항상 사용하던 사이즈로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 노트북에 맞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준비하면 되겠지만 표준 규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키보드이지만 단점도 확실한 키보드입니다. 저와 같이 키보드 사용량이 많다면 제가 리뷰하는 부분이 본인의 사용 환경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장점은 키감이 매우 좋습니다. 노트북에서 키감이 좋으면 끝난 거죠. 정말 좋습니다. 지나친 슬림화를 지향한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키 높이도 적당히 높으면서 키캡 안쪽에 있는 러버돔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키감 역시 부드럽고 키캡들의 독립적인 배열로 인해 오타율 적고 장시간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키보드를 가졌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입니다. 키캡의 폰트가 너무 예뻐요. 일반적으로 다른 노트북들 키캡에는 영어가 왼쪽 상단에, 한글이 오른쪽 하단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은 키캡 중간에 영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꽤 크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얇고 개성 있는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얇고 큰 폰트는 LED 효과에서 더 예뻐집니다. HP 파빌리온 X360은 기본적으로 기능 키 우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2와 F3을 누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F2, F3이 아닌 밝기 조절이 되는 거죠. 이 기능 키 우선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윈도우 사용 환경에서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Alt F4 조합으로 창을 끄는 습관이 있다면 이 기능 키 우선은 굉장히 불편한 기능이죠. 하지만 HP는 여기서 스마트하게 이 불편함을 해결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F4는 모니터 출력을 바꾸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래의 F4 기능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누르면 출력 변경하는 버튼으로, 그리고 Alt와 같이 누르면 그냥 F4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창을 끌 때 그냥 Alt F4 조합으로 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용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HP 파빌리온 X360의 키보드는 좋은 키보드입니다. 다른 것보다 키감이 좋다는 것 자체가 노트북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딱 봐도 불편하게 생긴 이 방향키는 사용자들을 위한 구조가 아닌 제조사들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로 몇몇 노트북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향키이기도 합니다. 쉽게 제조사들을 위한 방향키 레이아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죠. 맨 오른쪽 한 줄이 추가되었지만 마지막 열은 추가된 키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열에 한 칸의 공간을 비워둬야 밸런스가 맞다는 의미인데 외관적인 이유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Alt키와 한영키의 가로 길이를 늘려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 결과 보통의 노트북들은 한영키가 콤마 아래에 있는 반면 이 노트북은 마침표 아래 한영키가 위치하게 되죠. 이 구조는 HP의 14인치 모든 노트북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초반에 한영키에서 오타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영키를 누르려고 하면 스페이스의 끝부분이 눌려지게 되죠. 여기서 익숙해지고 아니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볼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표준 노트북 레이아웃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반드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저자력 노트북들의 스피커는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면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일 때 음향이 확실히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키보드 위쪽에 스피커가 자리 잡게 되면 키보드가 좀 더 하단 배치되고 팜레스트 자리가 좁아지게 되며 결국 터치패드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딱 봐도 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에 멀티터치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시점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정면에 스피커를 놓고 싶다면 구형 싱크패드나 지금의 맥북처럼 키보드 사이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설계할 정도로 스피커의 음질이 좋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뱅앤올룹슨 기술이 들어간 프리미엄 오디오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노트북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뭉개지는 것이 거의 없고 중저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외장 스피커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스피커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360도 회전형 디스플레이가 스타일러스 펜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멀티미디어 환경에 좋은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 영화 보기 좋은 노트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피커가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Last year was child's play. This year, dealing with all the... 14인치 FHD IPS 광시야각 글레어 패널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어둡고 물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HP 파빌리온 S360 단독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트윈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플렉스는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싱크패드와 비교해봤을 때 디스플레이 밝기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색감 자체가 어두워요. 색 표현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포영화와 같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화를 보게 되면 시청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트윈 노트북을 리뷰할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으로 역시나 글레어 패널로 인해 사용성이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은 글레어 패널을 사용해도 디스플레이 각도 조절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태블릿 모드를 사용한 트윈 노트북은 글레어 패널 사용 시 빛반사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핑하고 유튜브를 보는 가벼운 용도로 괜찮은 디스플레이지만 좀 더 색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 용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360도 회전 힌지답게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힌지에 걸리는 마찰력이 높으면 열기 힘든 것이 당연한데 영상 초반 디자인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면 모두 열기 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힌지의 마찰력이 높지만 열고 닫기 편리하고 당연히 360도 회전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태블릿 모드 사용 시 바닥으로 향하는 면에 4개의 고무가 붙어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키보드 면을 보호해줍니다. 사실 보호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높이가 낮지만 그래도 4개가 붙어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HP 액티브펜의 감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트윈 노트북 대비 필기감은 좋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터나 싱크패드의 스트라스펜 펜촉은 고무 느낌의 연성을 가지는 재질로 사용 시 적당한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필기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HP 액티브펜의 펜촉은 너무 딱딱해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펜촉이 딱딱하면 내구성은 좋겠죠. 상대적으로 필기감이 좋은 스트라스펜 대비 오래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너무 미끄러져서 필기감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펜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 버튼이 너무 플랫해서 구분감이 전혀 없습니다. 필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눌러야 되는데 펜을 한번 쳐다보고 버튼 위치를 확인하고 눌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은 떨어집니다. 삽입형이 아닌 만큼 일반 볼펜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그립감은 아주 좋습니다. 10포인트 멀티터치로 화면 터치 잘 됩니다. 저는 화면 터치보다 터치패드의 멀티터치를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터치패드가 작다 보니 화면 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화면 터치 감도 아주 좋습니다. 41Ah로 그리 큰 배터리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런 광고는 초보자들이 당하기 쉽죠. 와이파이, 블루투스 끄고 화면 어둡게 하고 성능 낮추고 말 그대로 현실성 없는 최대 사용 시간입니다. 화면 밝기 50%, 음량 20%, 유튜브로 24시간 뉴스 연속 재생해서 6시간 사용했습니다. 좋고 나쁘고 할 거 없이 41Ah의 배터리를 가지면 보통 이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 서핑, 문서작업, 스타일러스펜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시간에서는 5시간 정도 나왔고 요즘 트렌드를 생각하면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PD 충전의 부재가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제가 추천드린 일체형 충전기가 노트북 휴대성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저는 i3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듀얼코어 노트북 수준 딱 그 정도입니다. 서핑하고 유튜브 보는 가벼운 용도로 아주 충분했고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사용에 있어서도 답답하지 않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포토샵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많은 레이어를 두는 포토샵 작업을 스타일러스 펜으로 하려면 당연히 최소 i5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가 i3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i3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i3면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따라 구매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상 사용하면 저와 같이 쾌적하게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먼저 저는 백신 설치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당연히 설치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윈도우 10에 기본으로 설치된 원드라이브만 사용합니다. 여기서 크롬과 오피스를 포함한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i3가 듀얼코어인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i3와 같은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할 때만 그 사양에 맞춰서 이 정도만 설치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서핑하고 유튜브 보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느림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백신, 카카오톡, 네이버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치 노트북을 처음 구매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식처럼 설치합니다. i5급의 쿼드코어 CPU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듀얼코어인 i3는 바로 느려짐이 체감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i3나 i5나 i7이나 어차피 저전력 노트북이기 때문에 관리 안 하면 느려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i3와 같은 경우는 그 느려짐이 더 빨리 체감됩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쿼드코어인 i5를 추천합니다. 램은 최소 8GB가 적당하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소프트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면 i3도 충분히 좋은 CPU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구매한 사양에 맞는 사용을 했을 때 당연히 발열과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굉장히 적어지죠. 저는 사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었고 팬 소음은 간헐적으로 강하게 들렸습니다. 보시면 팬 용량이 작지 않아요. 팬 용량이 넉넉한 만큼 발열 처리가 좋지만 그만큼 팬 소음도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게임 안 하고 인강만 들으면 조용한 독서실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롤 같은 게임할 때는 팬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보신 것처럼 보급형 라인의 한계와 몇몇 확실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포인트 역시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1.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튜이너 노트북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카페에서 혹은 학교, 회사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멋있게 태블릿 모드로 변신해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그런 상상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이 이 영상을 리까지 보게 만들었고 트위너 노트북 시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태블릿 모드가 정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스타일러스 펜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화면 터치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죠. 써보고 싶으면 써봐야죠. 그런데 본인이 이 특수한 기능들을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펙터나 플렉스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트위너 노트북의 사용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 트위너 노트북의 활용이 본인의 IT 생활과 밀접하다면 이런 보급형 리뷰 보지 않고 스펙터나 플렉스, X1 요가 리뷰를 보고 구매하겠죠. 이렇게 긴 파빌리온 리뷰를 이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뷰를 이까지 본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용 경험이 없이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HP 파빌리온 S360의 저렴한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장점이 됩니다. 피대 충전이 안 된다, 뭐가 없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옵션이 부족한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저는 이 노트북을 단순히 저렴한 노트북으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인 노트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14인치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부분의 2인원 컴포터블 노트북들은 13.3인치입니다.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이 좋으면서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성이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3인치는 노트북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태블릿으로서의 사용성이 좋은 사이즈입니다. 13.3인치보다 크면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이 증가한 동시에 태블릿으로서의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13.3인치보다 작으면 반대로 태블릿으로서의 사용성이 증가하고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트위너 노트북에 적용되는 13.3인치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HP 파빌리온 X360은 14인치입니다. 물론 0.7인치라는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노트북 사용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노트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러스 펜을 적극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활용한 사용자들은 파빌리온 리뷰를 보지 않습니다. 스타러스 펜과 화면 설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이 리뷰를 보죠. 그렇다면 이 리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태블릿의 사용성보다 노트북의 사용성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14인치가 좀 더 좋죠. 쉬운 이해를 위해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이유로 HP 파빌리온 X360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미대생인데 스케치 용도로 좋나요? 그래픽 작업에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죠. 그냥 가볍게 메모하기에 좋고 전공 혹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그림 그리는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리뷰한 것처럼 이 노트북은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 포인트로 이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디스플레이만 단점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구립니다. 스스로가 전문가의 사용 범위라고 생각하면 이 제품은 안 됩니다. 사양과 관계없이 색감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문서 작업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길게 리뷰했지만 이 부분만 생각하면 구매에 대한 고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점이 치명적이긴 하지만 장점 두 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너무 확실하고 좋아요. 노트북에 삽입되지 않는 이 스타러스 펜은 휴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노트북에 부착하지 않는 이상 노트북 휴대할 때 같이 챙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되고 결국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지 않는 이 노트북은 그냥 터치 지원하는 일반 노트북이 되는 거죠. 이 노트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인원 노트북이 아닌 보급형에 잘 만들어진 일반 노트북에 2인원 기능이 부가적으로 들어간 노트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인원이라는 이 노트북의 핵심 기능을 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옵션 정도로 가볍게 보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충분히 매력있는 노트북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